중에 제가 있고 절거 옆에 있습니다. 좌군 우구입니다, 형님. 좌군 우구가 있는데. 누가? 마지막은 그냥 일단 남자답게. 아 형님. 응? 절구를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예? 아 저번 그만 먹어야 되냐? 맞아, 맞아. 남자답게 진짜 진하게 우정주 한 잔. 어? 스위스도 가자. 어? 싫은데? 어어! 우정주 한 잔 가자. 이 정도로 뭐 괜찮잖아 절구야. 어? 어? 안 되냐? 나 싫은데? 에이 남자답게 뭐 보다 가는 거지 뭐. 남자답게 응? 아프니까 디스나해. 에이 남자답게 보다 가지. 그러면 우리 맥주 한번 할까요? 어? 이거 원샷하라고요? 야야야 근데 우리 우연이한테 너무 세. 어? 어? 나 너무 세. 아니 왜냐면 내가 소주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못 먹어. 에이 일단 먹어줘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럼 우리 그 너도 이제 상남자 클럽으로 들어와. 어? 그러면 저 100만 감사합니까? 아 100만 아 100만원? 아 이 새끼 포장 안 하는 새끼야. 자연스럽게 나 100만 얘기했는데 100만원이 뭐냐 이 새끼야. 아이 그 그럴 때는 막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페가수스 이런 걸로 포장을 해야 돼. 페가수스 뭔지 알지? 모릅니다. 아니 근데 너가 우리보다 또 이제 가방 끈이 제일 길대. 그래 너 대학교 나왔다며. 아니 저 대학교 나왔죠. 너 뭐 영어 영문과라고? 아니요 아니죠. 그저 게임 컨설팅과. 근데 시발 거기서 뭘 배웠어? 어? 아니 뭘 배웠냐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어? 아니 잘 배우죠. 게임 개발하는 거라 개발하는 과정. 배울 거 많죠. 아 게임 개발과라고? 그렇죠. 거의 그런 재미죠. 기작과. 그런 재미죠. 형 나 근데 진짜 이거 못 먹겠죠. 한 번에나. 아 그럼 형이 먹을게. 어 아니야 어? 내가 먹을 건데 이거를 나눠서 세 잔에 0거품 먹을게. 그건 됐잖아. 텀 없이. 아니 그냥 한 잔에 먹고 먹을 만큼 형한테 따라주고 너가 딱 어? 너 한 잔에 먹을 만큼만 먹어. 지금 형이 다 먹어줄 거야? 얘기해 봐 절구. 최훈현님의 유물이니까 진짜 주먹이 올라갑니다. 아 근데 너 주먹이 온다. 왜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냐? 아 그거 응? 하다가 괜히 또 이제 비싼 것 같아가지고 폭력성. 아니 주먹이 온다. 형이 그때 많이 준비한다고 씨발 형이 그때 얘기했냐 안 했냐? 어떤 놈이든 씨발 형한테만 붙여라. 아 잘 겁니까? 어? 이번 스폰 잡혔습니다. 다시 100만원. 어떤 놈이든 씨발 붙여내. 진짜 제대로 한번 훈육 한번 들어가라니까. 형님 조재호랑 어떻습니까? 조재호가 뭔데? 그때 형님 이번에 스폰이 큽니다. 비지의 조재호? 인사람 100만원. 그 다음에 참가해주면 참가비가 30. 이빨 나가면 이빨 치료한다 400. 이기면 130입니다. 지면은 개쪽 4,000만 원. 아 근데 왜야? 형 좀 급에 좀 맞추자. 아니 왜 조재호가 왜요? 아니 클래스에 좀 맞추면 되겠냐? 어? 백반형님 어? 아니 아 그런 말 하시면 백반형님 뭔데 영동도 아니고 이 주먹이 아, 수정하십시오. 잠깐만. 수정하십시오. 고소하십시오. 절구야. 형 모르냐? 이빨 좀 붙이려면 제대로 좀 급에 맞춰야지. 역시 형님이십니다. 형 알잖아. 인마. 형 누구보다도 형을 잘 알잖아. 아유 잘합니다. 진짜였습니다 형님. 와 진짜 메이웨더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자. 뭐해? 누나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동결이 아 그거 아닙니까? 어 진짜 술인데 이거 최지철 결이 한번 가자. 좋습니다. 최지철 결이 최박이 안 됩니까? 어? 알겠습니다. 최지철 가겠습니다. 아니야. 최지철 결이 한번 가자. 진짜 우리는 진짜 형이 근데 야, 진짜 너무 많아. 원샷하지 마시고. 이차 형님이 사셔야 되는데. 아 너무 많아. 이거를 비기로 한다고. 너! 지금 시기 형을 뭐 뭘로 알고 있어?
돼지 철뼈 잘 먹으면서. 진짜. 앞으로 우리는. 아우, 돼지 이 숫자 뭡니까? 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아니. 아니, 이거 막. 아이씨. 아, 그럼 저 아니, 말이야. 동명이야. 아, 근데 잠깐만. 이거랑 먹을 수 있다고? 원샷으로? 아,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나도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로 끝이 아니야. 우리 지금 얘기할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얘기할 거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 난 이제 시작이야, 나는. 진짜로. 아, 솔직히. 그런 의리주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만큼은. 아, 솔직히 반 나누세요. 저를 사랑 안 사랑합니까? 사랑이 넘친다. 아,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동생이 뭐 어? 어? 뭐 동생 뭐 이렇게 마음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거냐? 자! 알겠습니다. 외칩시다! 최! 진철! 자! 최! 진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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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으래. 진짜 먹었어? 아, 진짜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어? 아니, 왜냐면 나 진짜 이거 못 먹어. 왜냐면 나 진짜 못 먹어. 내가 나눠서 빨리 먹을게. 왜냐면 내가 병이 있어. 한 번에 먹으면. 나한테 실망한 거 아는데. 아, 근데 우리 진짜 진지했거든. 응? 군인은 좀 이게 이렇게 좀 웃었던 거지. 뒤로 흘린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거 한 번에 먹지? 아. 하. 나 오바이트 하고 있는 거. 씨발, 이거. 아니 최지철 결이 준대. 아, 그러니까요. 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왜냐면 형 진짜 미치겠어. 난 소주가 소주만 먹으면. 아니 최지철 결이 준대. 도망가니까. 내가 좀 못 나왔지. 미안해. 어우.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보일래. 와, 역시 재훈이. 아, 알았어. 네? 아니.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아, 죄송해요. 지금 술을. 달달하구만. 방송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적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 네. 부족했지만 부족했지만 역시 재훈 형님입니다. 지코 형님 생각하는 것은 아 우리 연말 방송 세자들 세 명 다 딱 무대에 딱 섰으면 좋겠다. 어? 역시 뭐가 됐어. 그런 거 있잖아. MBC도 베스트 커플상 이런 거 있잖아. 베스트 합방상 이래가지고. 그런 거 꼭 대상이 아니어도 의미 있지 않나? 어우. 베스트 케미상 이런 거 내가 한번 만들라고 내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서. 알구나, 그만해. 어? 이 대장 1절인데 임마. 형은 이미 끝이야. 어? 최고 형님. 어. 어차피 베이비 아닌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정지당하고 그런 사람은. 어? 다 끝이야. 형님. 어? 형님이 101호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형님, 제가 이거 절거 옆에 있습니다. 좌군 우우구입니다, 형님! 좌군 우우구가 있는데! 그래, 말만 들어도 참... 누가! 뭐? 참... 말만 들어도, 어? 어, 좋구만. 응? 형님이 중간에서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쟤는 시청자만 받고 전 정치지만 받고 내 형님이 시청자랑 정치를 같이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딱 이렇게 딱 뭔지 아시죠? 할 만한 하는 겁니다. 형님! 정치질 앞으로 제가 할 거고 시청자는 제가 가져갈 겁니다. 형님은 저희들 가운데 계셔주십시오. 절대로 왕을 전장에서 제 앞에 서는 법이 아닙니다. 먼저 저희가 나서고 그 뒤에 승리의 기차를 드십니다. 손을 가져와 이 새끼야! 어? 앉아. 힘내십시오 형님. 저도 영정은 아니고 정지 당해봤는데 압니다. 이게 바로 최군이구만. 오늘 제대로 느꼈습니다. 너도 한마디 해라 임마 형님. 이게 바로 최군이구만. 형님! 그렇지. 저희 앞에는 그렇지. 저희 앞에는 진짜로 그렇지. 수만 마리의 팬들이 있습니다. 다 녹화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렇죠. 수만 대군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타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유닛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자 그러면은 뭐 저는 형님한테 맞추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러게 아니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 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모인 거는 이제 요번이 이제 처음인데 네. 솔직히 좀 부담은 많이 됐어 그제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 이제 모아주고 해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의 주작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전혀 없이 네, 오늘은 뭐 화난 것도 진짜 화난 것 썼고 전혀 없이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는지 시청자들 진짜 솔직하게 보고 싶어요. 재밌었는지. 사실 재밌고 재미없고는 사실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감히 시청자분들 앞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로 인해서 노잼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 분명히 다 이렇게 말 그대로 근데 제가 철구나 우리 지코 형님보다 그나마 조금 뭔가 좀 대외적으로 소통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꿀잼이라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당히 얘기하기 당당하다고 얘기해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요즘에 통통이 쪽에서 많은 BJ분들을 저격을 하시고 많은 뭐 저도 MBC 출신이지만 MBC에서 저격을 하고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상파 TV라는 곳은 시청률을 내기도 하고 TV에서 나와서 채널을 돌리면서 우리가 보는 거 보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자율적인 노출이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미디어라는 것 자체는 아이디를 만들고 사이트를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그 수천 명의 방송 중에 본인이 선택 특히 19금 같은 경우는 아이핀 인증까지 해서 노잼이야? 그래 들어요. 아니요. 얘기해요. 때문에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늘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댓글에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표현의 자유다라는 자유권을 원하면서 인터넷 방송에서 그 자유를 뺏는 거는 물론 당연히 이 형 잘못했죠. 그래서 이 형 쉬었잖아요. 얘도 잘못했고. 근데 그렇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그 권리를 뺏는 거는 잘못을 했다고 자유를 뺏는 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는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한 거는 혼나야 되지만 우리 문화만의 우리만의 어떤 재미를 뺏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이 형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있지만 이 형님들의 방송을 인해서 웃음을 얻고 우울증이나 어떤 행복감을 얻었던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 100만 애청자가 증명하고요 50만 애청자가 증명하고 40만 애청자가 증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19금인데도 불구하고 추석에 사실 추석에 지상파가 뭐합니까? 녹화해둔 프로그램 풀어주고 결국에 연예인들은 추석 때 뭐합니까? 당일날 가족들 만납니다. 하지만 저희 BJ도 뭐합니까? 추석 때 가족들 만나기는 하겠죠. 정작 생방송 때 시청자와 소통하고 외롭고 기러기 아빠들 내려갈 곳이 없는 분들 자취하는 분들 같이 소통하는 방송들 저희입니다. 저희 안 좋은 부분도 많지만 좋은 부분도 많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철구, 지코 형님 거기에 있어서 가장 네임밸류가 높고 가장 그 대명사인 분들입니다. 꼭 네. 안 좋은 부분만 확대해서 99%의 멋진 부분을 조명하지 못하고 1%로 확대해가지고 이분들을 폄하시키는 거
저도 솔직히 못 참겠어요. 네. 눈물 나올 것 같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잼이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야. 어? 눈물 나. 아, 저 새끼한테 진정성이란 게 있나? 있어. 너 진짜 있어? 어? 응, 진정성이 있지. 넌 울어 임마. 어? 손 떼고 울어봐. 손 떼고 울어봐. 이 개새끼 좀 웃고, 저 웃고 있네. 이 씨발 새끼 이거. 그래, 어? 나 재미없다 이 새끼야. 어? 아, 저 울고 있습니다. 아니야, 근데 나도 이제 그래서 뭐 철구나 최군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명보다도 세 명이 함께 했을 때가 되게 좋은 이제 하이, 봤어. 어? 나 좀 봐. 얘만 보지 말고 얘기하고. 말. 누나. 틱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만 봐. 뭐? 뭐? 아니야. 아 뉴스 실어봐. 지상 과 좀 타보게. 어. 아 틀어봐. 아 괜찮아. 틀어봐. 아 아니야. 아니, 상관없어. 너무 그렇고. 아 진짜로 우리가 언제 항상 이제 얘기했을 때도. 너무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이렇게 가고 하면은 잡아주고 중간에서 중간 역할 해줄 사람은 약간 진짜 최근밖에 없었어. 아 맞아요. 어, 정말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철구가 이렇게 또 치면은 또 약간 최근은 이제 좀 약간 이래 하면서 또 중간 역할을 또 내가 해줄 수가 있고. 응? 어. 사실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분명 철구 지코 형님. 끼면 사실 효근이 결혼식 때 이벤트 성이었지만 진짜 게스트방송 처음이잖아요. 오늘 제 성격상 성향상 시청자분들한테 노잼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기존에 3시 했던 방송을 계속 떠올리는 게 중독이 했던 거. 그 내가 철구를 억지로 때려야 되나? 근데 억지로 때린다고 하는데 봐봐요. 그러니까 종독이는 이렇게 영혼을 실어서 때렸잖아요. 저는 때려봤자 뭐 이렇게 때릴 거 말이야. 이렇게 때리는데 이게 이슈가 안 될 거고. 괜찮아? 어? 뭐야? 조금 아팠어.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욕먹을까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지코 형하고 철구 형의 철 내가 지금 철구 형이라고 했지. 근데 저 근데 아까 걱정 많이 했어요. 뭐? 저는 이너시아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최군이 형 이렇게 사살 안 때리고 만약에 진짜로 야 이거 앞에 꼬챙이 꽂혀갖고 이거 야 이 새끼야. 그래서 저는 딱 그 술을 아무리 취해도 내가 지코 형의 상황을 알고 저의 상황도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오늘 사실 오늘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오늘 술을 아무리 많이 취해도 마지막에는 방종이 이 멘트를 꼭 해야겠다 솔직히 생각했었어요. 생각하고 멘트야. 애드립도 있었지만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를 사실 하시는 분들 좀 알거든. 성향이 다를 뿐이지 다들 착하다는 걸 착하고 재밌는 분들은 근데 물론 단점도 있는데 너무 외부 커뮤니티에서는 단점만 부각시키니까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그것만 보고 너무 아 그래 껍질을 보고 판단하고 확대해석하시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인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맞아요. 더러운 거로 치면 내가 제일 더럽지. 솔직히 뭐가 맞냐 인마. 어? 우리 분이 많이 담았지. 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 아, 그래서 나도 이제 예전부터 최군 이제 이런 것도 잘 알고. 거의 자집니다. 어? 네, 오른쪽으로. 허벅지 아니고. 최군 이런 것도 잘 알고. 철구 너 이런 것도 잘 알고. 아, 저 공감. 어? 네. 어. 이러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막 이렇게 세 명이 조합이 난 너무 좋았어. 아, 예전부터. 근데 그래서 내 너한테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 맨날. 이렇게 해서 공식 방송도 막 진짜 많이 더 하고 싶었고 어? 지코 형이 우리 먹여 살렸지. 저기 봐 지더라 너는 임마 말 롤만 했으면 임마 감 쓰면 너 멸망주야. 너 임마 지코 형한테 넌 진짜 고마워야 돼.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철구 때문에 이렇게 또 다 덕분에죠. 덕분에 서로 그래. 근데 짜증나냐? 머리를 확 긁네. 왜 아니 너 지금 왜 이렇게 야 뭐 하는 거야? 무슨 거야? 뭐야? 왜 얘기해 봐.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어? 옛날 얘기가 뭐? 너 진짜 울고 하는 거야? 어? 힘들었대 수술. 야 이 새끼야 진짜 뭐야? 아 아니 근데 아 철부 진짜 같아.
맞춤구 이때까지. 야, 새끼야, 진짜 힘들어. 아우! 맞춤구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 어? 자, 군아. 네, 형님. 철구범 내가 안다. 어? 최고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제 마음을 움직여 만듭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아까 나한테 상처였어,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이, 그럼 말, 철구는. 어, 정말. 그니까 요즘이야, 이제 좀 이렇게 입장이 많이, 이제 좀 많이. 형님! 아, 진짜 많이 나뉘어지고. 감히 한마디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소주 한 병만 더 먹겠습니다. 3분 안에. 저 혼자. 잠깐, 그만하자. 철구 어떠냐? 응? 그만하는 게 없잖아. 어? 저 혼자 먹겠다는데 그만하자는 거 뭡니까? 좀 아니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개새끼인 거 아시죠? 이럴 때는 그 형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이 모였을 때 이제 그 좀 조합이 중요해. 어? 이렇게 아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어 나도 진짜냐? 아 근데 이런 방송이 약간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진짜 뭐 이건 비하가 아니라 약간 좀 방송을 잘 모르고 약간 웃음 코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방송을 하면 내가 오히려 부담감이 생기고 내가 아, 뭐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은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막 그런 거 잘 아니까 웃길 줄 아니까 약간 상한 판단도 바르고 그러니까 내가 부담 없이 약간 진짜 재밌게 한 것 같아. 왜냐면 또 좋은 형들이고 어 진짜로 와. 고맙다.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 저 진짜 나는 재밌었어요. 지코 형이 그때 얘기할게요. 어 얘기해. 지코 형이 너 오기 전에 형이 먼저 왔잖아. 형이 8시 반에 왔었는데 네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왜요? 왜요 자네 새끼야. 형이 네 걱정하는데 왜요? 아 제 걱정이요? 어 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친형이 친동생 걱정하듯이 이제 난 솔직히 거기서 약간 조금 와닿았던 게 울컥했달까? 자기가 지금 일반 BJ하고 지금 개차발인데 잘 나가고 있는 뭐 유튜버 1300이 너를 걱정하는 거야. 유튜버 다 날아갔는데 아 형은 형이구나 그러면서 철구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웃고 있지. 야 웃냐? 쉽게 웃어 지금. 왜 새끼야 형 미담 얘기하면 내 새끼야. 아, 우참대회야 뭐야. 철구야 웃고 싶으면 웃어 시원하게. 그런데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아이 새끼 내 내가 욕을 했어. 새끼가 유저 이 새끼가 널 감싸더라고. 아이 또 철구가 또 바쁘고 용포도 레코드잖아. 방송 없을 때 얘기하는 거고 네 걱정 너무 하는 거야. 네가 받을 스트레스에 형이 바로 했잖아. 이 새끼 바로 봐 안됩니까? 이 새끼 봐봐. 이게 로이저로 바꾸면 안돼. 로이저 어디 사지? 울고 싶다. 걔네 새끼야. 울고 싶다 나한테. 아이고 좋다. 봐봐 이런 게 좀 아 여기 내 성감대야. 적국제? 적국제 누구나 지. 너도 성감대냐? 아이 저 겨드랑입니다. 아! 미친 새끼 겨드랑이 이런 건 뭐야? 야 겹발을 누가 해주냐? 아 그래서 제가 털을 깔. 오! 야, 진짜네? 아, 예. 이 새끼? 아잘씨. 이 새끼 지성만 대리해라. 아니 우와! 아예. 야 진짜. 와. 야, 진심 있는. 와. 아, 죄송합니다. 아, 밥 먹는 못하게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들한테 비하인드 컷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철구가 좀 늦게 왔잖아요. 근데 철구는 빨리 온 거예요. 근데 11시에 방송했나요? 저희가 그랬어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기대치가 많다. 어, 진짜. 그래서 저희가 부담감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희가 사실 너무 부담감 된다 그러다가 방송을 켰는데 키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야 최대 1시간 반을 넘지 말자. 시청자들이 지겨울 것 같다. 저희가 11시에 방송 켜서 지금 2시 20분인 걸 봐서는 시청자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재밌으셔. 네, 맞아, 맞아, 맞아요. 분위기가,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죠?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이런 분위기를 생각했어. 아, 씨. 형님, 괜찮으시면 저 전체 택시 좀만 해도 돼요? 어? 전체 택시. 건빵, 건빵님들. 안 되나? 아, 근데 나는 이제 막, 아, 해도 돼, 해도 돼. 아, 예, 형님 광장이신데 또. 해도 돼. 아니, 나는 이전에 내가 좀 방송 흐름을 몰라서 막 이모티콘 너무 많이 올라보더니. 아, 이제 올라보니까. 왜냐면 19금이라 애들이 안 남겨요. 그래, 그래, 그래. 네, 왜냐면. 네, 약간 이제 좀. 예, 뭐 마지막이 이제 종료인데, 조금 그래도. 아니, 내가 어제 진짜 약간. 추천을. 와, 채팅 진짜 빠르다. 이런 거 진짜 오늘. 내가 원래 약간 공황적인 거나 환, 이제 이런 공포증 같은 게 있어갖고. 뭔가 막 이모티콘이 막 이렇게 막 공통적으로 올라오든가 뭐하고 하면 나도 진짜 되게 어지럽더라고. 저랑 카톡할 때 왜 이렇게 이모티콘 보내세요 그러면? 아니 그건 딱 하나만 됐다. 임팩트 있게 보내는 거니까. 와 채팅 이렇게 빠른 거. 와 그래 이게 또. 아니 근데 나도 저는 근데 진짜 직호 형님하고 진짜로 제가 철구 형님한테 늘 또 형님이냐 아 몰라 짜증나 이 새끼가 개새끼야 잘나가니까 그러고 이 새끼야 존나 부럽다 이 새끼야 잘나가서 아닙니다 근데 그 근데 오늘 그거 좀 싫어요 뭐 이 새끼야 뭐 아 뭐요 뭐 와? 아 죄송합니다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이냐 이 새끼야 뭡니까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이 새끼야 선비 방송 가면 좀 내려놓고 이 새끼야 시청자들하고 좀 진짜 인터넷 방송스럽게 해라.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형님 말한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한 것처럼. 근데 우리 철구랑 우리 치코 형님은요. 물론. 아 이거 이거 어? 네 형은 형도 웃겨요 제가? 아니야 아니 형은 제가 누구보다 이런 캐릭터가 처음이야 뭐야 아니야 아니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형 아니 이게 진짜 우리끼리는 맞는 거야 이게 진짜 저도 웃기려고 하면 여기서 개웃소리하고 하죠 아유 알지 우리 그래도 못 웃기는 걸 알기에 그래서 노잼 얘기로 가는 건데 저는 뭐 자숙하는 것도 좋고 몸살이는 것도 좋지만 형 캐릭터를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코라는 커맨더 지코의 한 팬으로서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장 방송을 해왔잖아 아니 막장 방송이 아니지 아니요 막하는 방송인데 가끔 이제 좀 그게 좀 막장은 아니었어 아니 그래 근데 그게 아는 사람들은 알아 이제 그래서 뭐 내 팬들도 이제 많고 이제 하지만 안티도 그만큼 많아. 그쵸 안 유명이시다시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좀 책임을 다한다고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응? 멋지십니다 그런 거는. 아 그래서 요번 이제 계기를 해서 이제 진짜 생각을 많이 했고. 형 뭐 집에 히드라 키우십니까? 야, 2시 반이네. 아니, 근데 분아. 예,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있는 얘기,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 하나만 할게. 어? 근데 자꾸 얘 꼬추고요, 형이. 제가. 아니, 오른손 제가 좀 오른쪽으로 쉬어요. 자기 위로 오른쪽으로. 이게 진짜로 아닙니다. 아니,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 딱 하나만 할게. 어?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내가, 아니, 너도 잘 알 거야. 네, 이제. 군이랑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방송하고 뭐 이렇게 사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남자 BJ들 중에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윤미랑도 이제 좀 제일 많이 친했고 원윤미 많이 친했고 그래서 허윤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도 이제 좀 많이 우리 윤미도 이제 전 되게 놀랬던 게 형님 얘기 진짜 많이 지더라 멤버로 활약을 했었고 맨날 형님 얘기만 하는 거야 너무 지코 오빠 너무 재밌다 좋다 저는 사실 윤미에 대해서는 네 아니 그래서 저 때문에 혹시 원래 그 관계가 좀 깨지지 않을까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니 진짜로 너도 가장 이제 참 아끼는 동생이고 윤미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 윤미가 아끼고 이제 그런 아니 걔도 이제 진짜 많이 프로 의식 있고 진짜 참 되게 많이 촬영하면서도 그래도 되게 괜찮았거든. 너무 좋았거든. 아니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참 근데 어우 나도 막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안타까웠어 진짜. 이걸 이제 좀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난 정말 마지막이니까 이제 좀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었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딱 난 좀 그래도 너나 이제 뭐 윤미나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제 좀 그런 거 좀 잘 알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고. 우리 지도라도 마지막에 같이 했었는데 사극편 너무 재밌었는데. 철구 왔으니까 그러면 철구야 뭐가 좋았니? 뭐 영정 사진이야 뭐야 이거? 저기 이 사진을 보면 슬프지. 철구가 어디서 끌려와갖고. 야 철구가 대단하다 진짜. 네가 진짜 천상 개그맨이다 야. 철구야 엄상용은 뭐냐? 상용이 진짜 착한. 뭐하냐고 그러는데 착하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 엄상용은 그냥 방송 열심히 하고. 이기광 씨는? 이기광은 버려. 버려야 됩니다. 네가 기존에 그 구글 주냐 비글즈 멤버 중에 제일 네가 지금 친한 사람 누구야? 아 그래도 이제 봉준이랑. 아 봉준 씨. 아 봉준 씨 형 봉준 씨랑 방송해 본 적 있어요? 방송은 안 하고 그때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한 적은 있지. 근데 봉준이도 약간 조금 형님이랑. 약간 형님 같잖아. 걔도 피타도 하고. 아니 근데 그래서 걔가 좀 약간 웃음 코드가 맞긴 맞아. 네. 우리랑 그지. 네, 선비가 아닙니다. 봉준이랑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참 이런 말까지 할 게 뭐한데 내가 원래 그 아프리카 공식 방송을 해서 펜션 방송을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어. 다음 멤버가 이제 지코 철구 봉준이었거든. 네. 그잖아. 근데 공식 방송이 날라간 거야? 그지. 나는 여기서 한마디 할게. 내 운영자들한테 전화할 수 있지만 내가 한마디 하는 거니까. 뭐 혹시 좀 불편하실까 좀 자리 뜨세요 지금. 아, 예. 좀 셀 수도 있어. 형 괜찮으십니까? 아니야. 나. 왜냐면 화면에 잡히면 형까지 몰아가니까. 물론 이 시간에 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보는 분들 없고 뭐 그 다음 날이지 이제 뭐 한 6시 이후면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이게 우리가 바라던 그림은 아닙니다. 저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와야 되고 떠나가고. 아프리카 아들이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가 다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서수기 대표님을 질투할 정도로 진짜 제가 아들이 되어 있나봐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TV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여러 가지 힘이 있었지만 BJ들이 있었고 그 BJ들 전에 시청자들이 있었다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 지금 지코 형 카톡이 왔는데 윤 실장님께서 최근 저 새끼 술 많이 먹었다. 최근 술 많이 먹어서 저거 남의 카톡을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술 많이 먹었는데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제 방송도 아니고 이거 일반 BJ죠? 탈락해봤자 일반 BJ니까. 요즘에 다음 파시고 뭐고 얘기 많잖아요. 왜 다음 팟에서 제일 욕먹는 이모티콘 기능을 아프리카에 추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팟에서 제일 쓸데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이모티콘인데 왜 아프리카에 추가해가지고. 아프리카는 지금 1등이에요 누가 봐도 컨텐츠. 네이버다 뭐다 다음 팟이다 출발한다고 해서 대기업에 쫄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가시길 바랄게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게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다 아프리카, 그리고 난 당신의 영원한 아들. 피스. 선미방송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오글거리죠? 솔직히 나 솔직히 많이 힘들어. 근데 오늘은 너무 행복해. 아, 내 방송 아니지, 맞다. 내 방송 아닌데. 내가 잘못들 닭화살이 좀 먹어야겠다. 별풍선 많이 싸주세요. 우리 광우 형 많이 힘들어요. 강남 이사 왔는데 여주에서. 아, 나도 싸야겠다. 내 핸드폰 있지? 여기 있다. 내 거 같지 않아 생겼는데 내 거 같아. 내 방 가서 써볼까? 내 녹방 가서 써야겠다. 내 핸드폰 아니니까. 몇 개 풍경을 있지? 아, 가나씨 아침에 살았다 머리카락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 가나씨는 어때요? 지금 숨이 많이 이렇게 좀 차나요? 189개 했네? 아, 지금 좀 괜찮아요. 아, 그 동공이 원래 이렇게 갈색입니까? 굉장한 브라운아이즈네. 네 개? 아, 크라렌즈예요. 두 개? 아, 머리색이나 깔맞춤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 눈을 가지고 계셔서. 예. 100개. 아시, 되게 좋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형님도 오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직구형 저한테 오렌지 주스는 아직도 안 먹었네. 이거 먹어야겠다. 아, 그래도 이거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깝다. 회인데, 회는 살도 안 찌는데. 근데 직구형 혼자 이거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치워줘야겠다. 왜냐면 우리 콘 패밀리에도 혹시 별풍선 좀 남은 거 있으면 좀만 싸줄래?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얻어먹고 가는데 미안해 그래. 많이 쏘지 말고 두 개씩만 싸줘. 한 두 개씩만. 없으면 말아도 돼요. 리얼리는 두 개 고마웠고요. 레버리님 500개 고마워요. 깐풍이 주관님 100개 고맙고요. 존나 멋있어 하여튼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형님. 다 했었습니다. 야, 내리야 있는 1000개. 와,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3000개 받았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우리 콘 패밀리들한테 얘기해. 와,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씨발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응? 뭐 철밥이들 뭐 있나? 응? 진짜 존나 멋있어요 우리 팬들. 아니다. 오늘 딱 보니까 이게 케미니가 이런 게 또 클래스 아닌가? 어? 욕발산 뭐하냐? 아니야, 농담이고. 그분 방송하는데 재밌더라. 선보기 방송? 아, 그래? 엄청 재밌어. 완전 리얼로 했는데. 철구야, 그거 내가 뱉은 거야. 농담이야, 먹어도 돼. 근데. 아, 근데 제가 말이 좀 기네요, 형님. 아니. 제 방송이면 또 할 수 있어. 아니야. 형님, 뭐, 형님이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제 이렇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게 딱 이거야. 응? 또 우리가 못할 얘기 또 최근에 이렇게 또 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물어보고 우리가 또 여기서 끝은 아니거든. 그렇죠. 응?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작 아닙니까? 그치. 이제 점점 이제 또 이렇게 좀 가서 그래 뭐 어떻게 2대장 1절이 이제 이런데
그래도 내가 이제 또 괜히 이런 말 하겠는데 좀 뭐하지만 응? 뭐 아이언맨도 봤다. 어? 아이언맨도 봤다. 진짜 고인 아니야? 아 어? 뭐 내려봐 임마. 뭐하냐고? 어디 임마 우리가 학구방방 샀냐 임마. 어? 거기서 뭐 내려보면 뭐 누가 보이냐? 어? 억울해 억울해. 아 그니까 그 쳇바게들이 많이 싸워준다고 하니까 우리 군패밀리들 그거에 아! 와 육발사 또 아 역시 형님.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새끼. 어, 형님은 형 아닙니까?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진짜 육발사님께서 진짜 지코현이 빠돌이에요. 아 이제 역발사 형님. 아 형님 많이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이렇게 미구미 내비두고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이랑 뭐 어떻게 이렇게 조금 뭐 선방송을 했다고? 근데 형님. 어. 그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역발사는 그. 아 형님 어떻게 미구미를 내비두고 어디 뭐 어떻게 이렇게 선방송을 하시고 그러신지 아 형님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나이 어떻게 되시냐? 나이가 형님보다 한 살 많습니다. 79. 그게 한 살 차이라도 이제 그 연대가 틀리고 하면은 또 틀린 거거든. 아니 오빠세 형님께서 진짜 집박이에요. 진짜 죽은 방송 말이야. 많이 보는데 누가 더 많이 좋아?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 많이는 보는데 아니. 그런 거지. 좀, 아 형님. 야. 아이고, 정작 우리가 KBS ETV를 많이 보지만 정작 우리가 바지 내려는 채널은 비키TV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 방송이 KBS인 것 같고 그 형한테는. 이 형 방송은 뭐 돈을 쓰긴 하고 유료 결제는 하지만 결국엔 이 형은 노모쇼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얼마나 씁쓸하겠냐. 엄마. 아예 아무튼 우리 역발사 형님 또 이렇게 또 아니 저는 안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 또 철국에다 응? 크, 잘 모셔라. 아유, 부럽다 이 새끼야. 저런 편이 있다는 게. 아유 그건 너가 할 말이 아니지. 몇 개나 쌌는데요. 그럼 오늘 쿰팸들이 저 새끼 봐봐 또 말끝에 저 없애는 거 봐. 제가 저랬다니까 인천 커피숍에 만났을 때 반가워 이랬다니까 저 새끼가. 이 새끼야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철구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인터넷 방송 통해서 알아서 우린 그런 거 다 이해해. 이해하죠. 어 근데 최고는 이제 그래도 좀 약간 개그맨이나 이제 뭐나 이제 아니 나름 이제 나는 개그심이 없어요. 아 이런 규율이 형이 노부심 있는 거 인정하지만 저희 개그맨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건 없어요. 뭐 노부심? 어 아가 형이 노가다 뭐 얘기하고 그랬잖아. 노가다 뭐 자부심 있다고 그러지. 어, 그치. 어, 그건 맞지. 그렇기 때문에, 맞아. 뭐, 카운트냐, 뭐냐. 어? 철구님께서, 자, 둘, 하나! 의철이가 원래 조금 한방 있는 친구인데. 채팅창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 개, 두 개. 야, 이거 카운터 터지는 거는 대단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의철이 와! 아 우리 가쭈님 쿤 가쭈님 감사드리고요. 쿤 아 우리 시청자들 너무 진짜 아 제 어깨 가와 또 와 우리 또 감독 형님 아 맞아 훨씬 세훈 형님 내 망이 똥으로 다 더 감동이다 와 그러니까 진짜 아 진짜 와 우리 또 여우비 형님 와 최메코 와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 재미. 이게 실린 거야. 어? 어. 아닙니다. 와 우리 우유가 또 철국에. 아 야. 아 참. 어 우리 우유도 참 뭐. 어 충신은 충신인데. 큰 거는 제가. 닉네임 바꿨다고 또. 형님이 말 시켜가지고. 어, 그건 참 멋지다. 아니, 진짜, 진짜 착해. 정말 착해. 어, 정말 좋은 친구야. 아, 또 철국이 살려주자. 아이고,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저 그러면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 예. 그럼 방송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어, 그래서 살짝 마무리하면. 예, 아이고, 뵐게. 어이, 근데, 쉬게 봐, 뭐.
어? 뭐? 응? 누가 더 많아지? 라이터가 아, 담배가 라이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진짜 맞춰주니까. 아, 근데 전부야. 또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또 틀리고, 네. 어? 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막장으로 안 가는 거야. 야, 아니 막말로 우리 둘이 막 해서 막 해봐라. 1배 듀오란 소리밖에 아, 못 들어. 지나가십니다. 야 진짜로. 아 근데 왜 이렇게 채무장님 말하고 웃음이 나가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너 웃음 코드를 다 잘 알지. 아 우리 둘이 비슷해. 아 진짜 어. 마음이 덥는 소리 하시니까. 겁먹기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진짜. 아 진짜. 최근은 진지해. 아 그렇죠. 진짜 진지한 거야 우리는. 어? 어?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어, 최근은 진지해. 최부장님께서 확실히 어. 우리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워야 돼. 우리가 더 나아가기 아, 위해서 그러면 아, 아프리카도 이전이랑 틀려. 정말로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진짜로. 근데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막 너한테 맨날 얘기한 게 펜션 가고 할 때도 뭐 할 때도 우리 둘 막 너무 막 막장만 있으면 이렇게 좀 약간은 이제 진지하게 끌어주면서 근데 또 그러더라도 얘가 너무 이 가는 분위기에 진지하게만 이끌려가면 그게 아프리카선 노잼 방송 때. 아 그러니까 약간 약간 어. 손님께서 말씀한 거 말씀한 거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욕받이가 어. 필요하다. 아니 욕받이는 아니고 이거 또 욕받을 거라서 아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균형을 잡혀서 가야 돼. 우리끼리 가면 너무 좀 막장으로 가지. 어 어. 아, 정말로 여러분들. 술 그만 꺼내오고 어? 자, 아 약간부터 뭐 별명자 마시는 거? 어? 그게 뭐야? 어어어 어, 별명자 이제 네. 어. 왜? 아이 참 이렇게 또 분이랑 방송하면서 아버님 어, 감사합니다 어. 네 어 많이 어, 배우고 이제 이러네 오 맛있다 맛있지? 아 너무 기자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그럼 어. 어, 이게 다 이제 편하고 그렇게 형님 아, 어. 근데 방종 버튼을 저희가 누를 수 없으니까 형님이 네. 그렇게 네. 맞죠. 아니 오늘 아까부터 이제 좀 이걸로 이제 좀 보긴 봤는데 참 이제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고 좀 뭐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그랬는데 아 너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아, 이런 것도 좋고 이제 좀 왠지 아무리 형이고 동생이고 떠나서 서로 이제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사이가 이제 정말 좋은 거거든. 아 네 저는 뼈저 느꼈어요. 아 최 형님께서 아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아 그럼 어 형 진짜 프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너도 너가 프로가 아니냐. 아, 형님 마무리해 주세요. 어, 아, 나 진짜 좀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난 한마디 하려고. 아, 결국야. 네. 응? 아,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또 방송 시청해 주시고 이제 그래 주셔서 여러분들 아이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오늘 뭐 이제 그래도 결의했잖아. 어? 네. 어떻게 됐든 이제 좀 어, 서로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좀 제가 이제 동생들 많이 따라가고 많이 배우고 이제 이래야겠지만 응?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쪽으로 해서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잘 갈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은 아 진짜 참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한데 나 누나 솔직히 얘기할게. 네 형님. 어?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 근데 이사 오고 막 뭐하고 해서
좀 약간 이제 뭐 철구도 이제 지혜가 있고 어 뭐 최근도 원래 뭐 이제 좀 약간 그랬고 해서 네. 뭐, 아 우리 뭐 다 같이 해서 뭐 좀 집들이 방송 한번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응? 아 진짜 그랬었거든 어 그래 뭐 내 뭐 상황이야 뭐 이렇게 됐고 그래 뭐예요 아니 아니 최근에 항상 뭐 마무리 응원하고 이제 뭐 하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마무리입니까 이거 마무리 여러분들 하도록 할게요. 왜 하신 응? 거예요, 그 멘트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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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좀 뭔가 아쉬워서. 그래, 너, 우리 군이도 이제 좀, 어? 어, 잘 지내고, 어? 마무리? 아니, 그래, 어. 어, 아니, 알았어, 어. 마무리 할게. 어. 야, 철구야. 네가 막내니까 네가 마무리 하라. 아니, 나 한마디만 하고. 아, 형님, 형님. 어?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한마디 하고 네가 마무리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어, 해. 저는 뭐, 직권형님께서, 별 순서로 더 싸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운영이냐? 예. 아이, 그거는 이제 아니고. 어차피 숫자 다 알아, 오늘 몇 개 받았는지, 애들. 그래, 아무튼, 어. 형님 마무리 해주세요 진짜로 어, 그래 어 윤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참 보고 싶고 어 그래 뭐 앞으로 이제 좀 어 잘 지내길 바라고 어 참 어 오늘 아예 진짜 어 분이랑도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좋고 아이 아이 인상도 좋죠 어 진짜 아 왜 사내끼리 왜 이러세요 남자끼리 아까는 아니죠 그래 우리 지혜도 어, 어 오빠 너무 미워하지 마 지혜가 그렇게 내 욕을 많이 한다며. 아, 어? 어? 말도 못하죠. 아, 진짜로. 송인화도 늘, 아! 너무 보고 싶고. 아이고, 팔 터다. 아, 아, 아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어? 두불코 누나, 두불코 누나. 아니. 뭐니, 뭐냐? 어, 어, 아무튼, 어? 어, 아, 오늘 여러분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이제 좀 좋은 모습으로. 어디.